3월 셋째 주 주간 음반 차트 2위는 있지의 이츠미가 차지했습니다. 지난주 4위에서 두 단계 상승했는데요. 지난 3월 9일에 발매를 해서 64,659장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이전 앨범의 기록보다 약 2배 성장률을 보이면서 글로벌 대세 걸그룹다운 면모를 입증했습니다. 이번 주 판매량은 9,217장인데요. 역시나 또 함께 음악방송 1위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. 있지 또 믿지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. 이번이 세 번째 곡인 거죠? 활동인 거죠? 있지도 이제 본인들만의 색깔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. 저 단발머리 너무 예뻐요. 파란색 헤어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공주님 같아. 아, 이 부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유진 씨의 매력이 이번에 되게 잘 드러나는. 요새 리아 씨인가요? 엄청 살을 또 더 많이 뺀 걸로 화제더라고요. 전 개인적으로 유나 씨의 비주얼은 정말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. 있지의 유나 씨야말로 그동안의 비주얼의 역사에 정점을 찍는 분이 아닌가. JYP 역사에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, 진짜. 류진 씨가 진짜 이번에 본인의 매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곡을 만난 느낌이에요, 이번 활동에서. 저 마지막 저 포즈도 왕관 포즈인가요? 저도 늘 하시더라고요. 나의 순서를 맞춰보세요. 아, 저 이거 알아요. 여행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, 있지. 파리를 가셨더라고요. 생일 순서대로 지켜야 돼요? 나이도 안 되고? 생일 순서. 생일 순서? 일단 리더니까 예지 씨가, 그 다음 리아 씨. 그 다음이 또 동갑이거든요? 류진 씨, 채령 씨인데, 둘 중에 생일이 누가 더 빠르지? 류진 씨가 더 빠르지 않을까? 생일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딱 3단계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맞습니까? 맞아요. 아, 진짜? 아니면 순서대로? 아, it's different? 저게 달라달라 같고, 그 다음에 it's IC, 그리고 이번에 it's me. 이건 너무 쉽다. 죄송한데 조금 더 가까이 봐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그렇게 좀 눈 건강해. 건강하지가 않아서. 보세요. 아이씨, 달라달라, 워너비. 맞습니까? 오, 맞아요. 나 이거 어떻게 알지? 나 진짜 소름 돋았어, 나한테.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. 맞아요? 선물 있나요? 네? 상품 있나요?